한 부장검사의 이중 생활도 보도가 됐습니다. 한밤의 성추행범, 무슨 얘기일까요? 부장검사의 이중 생활, 한밤의 성추행범. 지난 1일 오후 11시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A씨가 양정역 주변 길거리를 지나다 한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러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어요? 오, 그랬대요. 감싸 안으려 했다. 부적절 신체 접촉. 부적절하죠. 여성이 뿌리치자. 근데 이 뒤부터가 더 공포예요. 1km로 쫓아갔다. 여성이 인근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안까지 들어갔대요. 추궁됐다. 이건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손님들이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잡고 보니 부산지검 소속의 부장검사. 부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이 햄버거 가게 안으로 따라와 여성에게 추궁됐다라고 증언했고 A부장검사는 술 취해 나중에 조사받겠다라고 귀걸을 했고 사건이 알려진 어제도 정석 출근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요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해당 부장검사 수사 적극 협력 중이고 부산지검사도 사실관계 확인해 토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수영 교수님 만약에 지금 이 전말들이 사실이라면 뭐 수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여성 이 추격을 당했고 추행을 당한 여성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누군가의 딸일, 귀중한 이 따님일 텐데 햄버거 가게 안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다면.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뭐 누구를 이렇게 껴안으려고 했다라면 아마 그때 뿌리쳤을 때 이 사람이 그만뒀다면 그 여성분도 뭐 미친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km나 따라와서 심지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인근 가게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추행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술이 아주 만취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주사가 굉장히 이상하고 고약한 방향으로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하고 고약한 주사.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술 취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주사라는 게 이상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그래요? 경우에 자기 상사라든가 자기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폭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무의식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술이 취한 김에 이제 나온 것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지금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부산이죠. 그러니까 부산지검 그 사건을 조사해야 될, 물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이분이 직접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그 관할을 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가 이런,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성추행 사건들을 조사해야 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지명 기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는 시장님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사님이 그랬다. 부장검사님. 뭐 김수경 교수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예. 사실 오거돈 시장은 공약으로도 성평등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었고 사실 뭐 추행 사건이 나기 전에도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 사실은 어떤 공직 사회에서의 성범죄를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시장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김수경 교수 얘기했지만 그런 범죄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검찰 그 당사자들이 사실 성범죄에 피의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테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일벌백계 해야겠죠 당연히. 예. 자, 전해드렸습니다.